우리 영혼의 구세주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된 날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일일이 택하여 부르시어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성전에서 주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여. 성신께서 내리시는 그 은혜를 힘입길 사모하옵나이다. 아멘. 모두에게 성신의 기름 부음의 역사, 주여. 주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도록 이 시간 주여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의 불초함을 주께 내어놓습니다. 저희가 연약함과 저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의함과 저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충성되지 못하고 어리석은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께 자백하오매 미쁘신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너그럽게 사하시며 이 시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말미암아 저희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나이다. 특별히 우리하며 김도환 목사님을 세우셔서 그에게 주의 말씀을 맡기셨사온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또한 우리가 순전하고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의 마음에 접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귀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간절히 비옵기는 이 나라 민족을 궁휼히 여겨주셔서 저희 민족이 부디 생명의 길, 살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님이여, 주위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주옵시고 이 백성이 마땅히 나아갈 길을 저희가 주 앞에 진실되게 구하게 하시고 주께서 가르치시는 그 음성을 따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여당의 대표로 또한 우리 중책을 맡으신 황우여 장로님을 각별히 우리 주님 사랑하시고 그의 지혜와 또한 영력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갑절로 더하시어서 이 민족이 나아갈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에게 돕는 자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하며 육신의 다리의 연약함이 여호와 라파 치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여서 온전히 말끔히 나음을 얻고 힘을 얻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팔과 팔목에 힘을 얻고 그에게 우리 아버지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이 더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민족의 우리 아버지여 부디 살 길과 이 민족의 후손의 우리 아버지여 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터전을 쌓는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귀한 우리 아버지의 역할을 능히 감당토록 성신이 갑절로 인도하여 주시길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성령에서 마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고 저희가 마음을 못올때이 성신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성신의 물로 말미암아 만물이 우리 아버지 회생하고 우리 아버지 회복되고 우리 아버지의 본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모두가 다 성신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접목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이 만사가 형통함을 이루는 복된 자들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인사하면서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신 감림주일이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성신 충만합시다 하고 한번 좀 인사하겠습니다. 성신 충만합시다. 감사합니다. 충만합시다. 예, 저도 아직 그 성신이라는 단어가 입에 잘 안 배가지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워낙 많이 쓰고 그냥 입에 배다 보니까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는 듯 합니다. 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진리를 따르는 자인이 우리가 아는 진리가 우리의 가운데 왔을 때 겸손함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과 우리의 영안과 또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신의 능력으로 성신의 조명함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의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뽑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지은 속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마치 한 책처럼 읽으실 때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자 또한 제목 또한 예수님의 명령과 사역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최초 30년간의 교회 기독교회의 역사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다룬 사복음서에서 연장선상에 쓰여져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말씀의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복음의 24장이 끝절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사도행전으로 말씀이 전개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5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누가복음의 24장의 끝에 마무리는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라 라는 말씀을 하고 끝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8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했었던 모든 일들의 증인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증인이요.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너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은 느낌도 그러셨지만 요새 보면은 우리가 넷플릭스에 보면은 이제 시리즈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시리즈 1이 있고 시리즈 2가 있죠. 근데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시리즈 1이 끝나면서 마치 시리즈 2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끝내죠. 영화에 보면 그 이정재가 이제 비행기 트랙을 타면서 뭔가 다시 시리즈 2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가 말씀이 마무리되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왜 누가복음이 이렇게 끝났는지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45절에서부터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부터 49절의 말씀을 쭉 한번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8절에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거와 이 증인에 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너희가 이 성에 머무르라, 예루살렘에 머무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1절에 데오빌로라라고 얘기하여 대상도 명확하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도행전이 언제 지어졌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사도행전은 AD 61년에서 63년 정도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바로 기독교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4년부터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전에 준비되어졌었던 말씀이에요. 아마도 이때가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수감 시기가 61년에서 63년 정도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이후에 본격적인 기독교의 박해가 되기 이전에 바로 이 사도 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크리스찬들이 바로 증인이 된 자들이 무엇을 준비하여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움을 느끼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한번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3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에 이 시대에 있었던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할 때 한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자기의 부활하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났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후에 어떠한 일들을 하여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이유는 아무리 이해도가 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40이라는 시간이 물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게 되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매일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40일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충분히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에요. 40일이. 그러면 이 제자의 입장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하여서 이들이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은 믿지 못했죠. 아니요. 믿지 못했다라기보다도 이해를 못했다라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들이 다시 깨닫는 시간을 가졌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마무리와 같은 말씀을 4절에 하고 계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바로 누가복음의 24장에 있는 말씀을 읽는 듯한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너희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무엇을 위해서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신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줄 성신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5절에 보면요. 여기서 세례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많이 그 느낌이 단어가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례에 대한 느낌이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신앙생활을 침례교회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뭐 그때는 뭐 교단 같은 걸 모를 때죠. 그런데 이제 침례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례의식을 침례합니다. 침례를 하게 되면요. 그때 당시에는 그 교회가 개척교회의 작은 교회라서 침례탕이 없어서 저희가 제가 이제 인천에 사는 사람인데 저 장수동에 이렇게 개울 같은 데가 있어요. 장수천이라는 데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 이렇게 코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이제 침례하신 목사님이 저 욕을 잡고 물속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다시 건져내십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건져내는 것이 중요해요.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존에 있는 모든 것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시 물속에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로 세례라고 되지만 영어로는 baptize라는 단어를 쓰죠. baptize라는 단어 자체가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례도 캐톨릭에서 만든 의식이죠. 너무 사람들이 많은 데서 침례를 하고 그러니까 의식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세례는 침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제가 합동층 목사니까 뭐 제가 그렇게 심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니까 제가 얘기한다고 될 건 아니지만 저는 침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어요. 왜냐면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들 물 세 번 튕기는 거랑 물 속에 빠지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느낌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성신의 세례 침례 그냥 찔끔찔끔 성령을 이렇게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분히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 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성신의 침례는 성신 안에 깊숙이 성신의 인도함으로 받는 그러한 충분한 성신 충만에 해당되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것은 이전 것은 죽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로서 너희는 나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너무나 신기한 엉뚱한 질문을 하는 제자의 모습을 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윤삼일 목사님이 안타까운 우리 교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왜 안 하며 성경에서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왜 이렇게 관심이 많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아닙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을 믿어야죠.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노력,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성경이 없는 거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없는 것까지 우리가 찾아가지고 어떤데 저쩐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이해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 네. 그런데 놀랍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세요. 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모였을 때에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6절의 말씀이 무슨 뜻이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왜 갑자기 제자들이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 여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얼핏 보면 4절과 5절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7절에 이 부분들에 대한 대답도 하고 계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 인간의 요구 때문에 해주는 일이요, 생각보다 적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하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정탐하는 것은 당연하죠. 전쟁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정탐꾼을 보내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신명기랑 민수기에 관련돼서 각각 말씀이 나오는데 얼핏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찬찬히 보면요, 하나님은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국가로서, 그 다음에 그 나라로서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왕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왕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우격다짐으로 인간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였었던 것들이 적지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책이 하나님의 66권으로 되어진 책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경륜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저는요,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나서 제가 조금 제 전공에 맞춰서 어떤 것을 먼저 좀 봉사할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창조과학회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창조과학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창조과학회 얘기는 다음에 제가 반드시 창조과학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재밌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창조과학. 한마디로 창조과학은요, 창조에 대한 성경에 있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좀 더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창조, 과학. 창조가 과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는 과학이 아니에요. 창조는 신앙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증명하고 드러나는 것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학에서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그게 바로 존재론이에요. 두 번째는 인식론이에요. 이건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날 철학은 존재론과 인식론이 큰 두 가지의 기둥이, 줄거리가 왔지만, 존재론은 요새는 20세기 들어서 현대 철학 쪽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식론만 중요하게 돼요. 왜요? 어떠한 존재가 하더라도 인간이 그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인식하여야 되기 때문이죠. 인식하여야지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인식하지 못하면 존재
유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과학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물리학 강의를 한 30년 했습니다.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과학이란 무엇인가, 물리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과학의 연구 대상은 어디가 연구 대상인지 아십니까?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을 연구하는 것이 자연과학의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과학의 연구 대상은 바로 측정 가능한 것만 연구 대상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게 측정되지 않으면 그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게 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적인 사고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과학의 발전, 산업의 발전, 우리의 인류의 문명의 발전이 일어났지만 어떻게 보면 이 발전은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6절로 오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긴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4절, 5절 말씀에 대해서 6절의 말씀을 전혀 예수님의 의도와 의정을 파악하지 못하는 엉뚱한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과학적인 사고방식 아니면 인문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수님께서 4절, 5절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뜻을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신의 충만함을 받는 이때가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의 때라고 묻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과 이들은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명확한 말씀에 대한 내용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의 바운더리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질문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7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와 때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죠.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시와 때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셔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알 바 아니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그 시와 때가 언젠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기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보면 It is not for you to know the time or days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에 해당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때와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에 여러분들 배웠습니까? 바로 오늘이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될 것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는요,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자, 너희가 왜 예루살렘에 기다려야 되는가? 그 다음에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에 대한 내용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성신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지금 너희가 예루살렘에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성신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성신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내 인간의 영과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너희는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증인은 어떠한 삶들을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성신 충만함을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어떻게 설교가 서론만 하다가 끝나는 이런 불상사가. 예. 이게 매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쩌다가 하니까 예. 혼자 흥분해가지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아, 예. 예, 좋습니다. 우리가 성신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례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거죠. 그것은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전의 것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온다라는 그런 의식의 의미입니다. 물세례가 그런 의미이듯이 바로 성신세례는 새로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전혀 다른 피조물로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죠. 새로운 생명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중생한 것이에요. 이전 것에, 이전의 사람과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끊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끊어도 되고 안 끊어도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육신을 쳐 죽여 복종함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이 무거우시죠? 괜히 예수님 믿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편안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부자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웬걸 예수를 믿으니까 핍박도 더 많아지고 고통도 더 많아지고.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죄악으로 말미암아 혼자 아무도 얘기하는데 혼자 죄책감 때문에 가슴을 치고. 예수님 괜히 믿었죠? 그냥 편안하게 살면 좋을걸. 성경에는요, 너희는 좁은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겠어요. 성경은요, 너희는 내 십자가를 치고 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의 어느 곳에 너희는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증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에 증인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날마다 주 앞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예수를 내가 왜 믿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도대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내가 이곳에 와서 왜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것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성신으로 되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여러분들 지식,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셔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성신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하루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날마다 성신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신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날마다 성신이 여러분들을 주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진정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8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지 않으면 지금 30분이 훅 넘어갑니다. 왜 제가 지금 이만큼 덩어리가 있는데 들어가면 이제 2, 30분이 훅 가서 오늘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셔서 제가 좀 8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신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한 이 명령은 바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사역의 시작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겠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증인이 되라. 이게 사역이에요. 그러면 사역의 시작은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역의 시작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성신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왜 성신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내가 아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눈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치열한 영적 사탄 간의 영적 전쟁이 일어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가져오기 위하여 사탄 맡기는 그 영혼을 뺏기지 않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바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신의 권능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목회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큰 교회를 이루셨어요.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도 인정하고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하셨던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년이 되면요 걱정을 하세요. 교회 걱정. 내가 30년 40년 목회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았는데 내가 간두면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계속적으로 이런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년이 되면 여러 가지 준비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끝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교회에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그 다음에 나랑 비슷한 생긴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다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요, 목사가 걱정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할 거예요. 제가 몇몇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렸죠. 목자는 주인이 양을 주면 그 양이 다섯 마리든 열 마리든 백 마리든 만 마리든 주시는 양을 잘 지키고 외부에 사나운 짐승에서부터 지키고 잘 꼴을 먹일 수 있도록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에요. 양의 주인이 목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이거는 목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큰 사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그곳에서 마무리하시면요, 오늘 즉시 그 사역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다음 사역자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에서요, 있었던 교회가 개척교회였습니다. 제가 개척한 지 1년도 안 돼서 그 교회에 가서 성가대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 다 하고요. 청년부 회장하고요. 교회 모든 일들을 다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에서도,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노래를 부르고 합창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도 합창 지휘를 하고 합창을, 음악을 많이 했습니다. 성가대 지휘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가게 생겼어요. 근데 이 군대가요, 방이에요, 방이. 방이는 주일날에 놉니다. 그럼 당연히 주일날에 나와서 주의할 수 있겠죠. 그래도 혹시 몰라서 주위에 우리 교회에 군인 중령이란 대령분이 있어서 제가 방위에 주일날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얘기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얘기해 줄 게 없어. 왜냐면 방위는 그냥 가면 주일날에 일을 안 해. 근데 제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방위 중에서 단기사병이라고 하는데 제일 좋은데, 국회의원 백으로도 못 가고요, 뭐 장군 백으로도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제가 17사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17사단에 슈앙소로 갔어요. 슈앙소 제일 좋은 데로 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달에 방위는 4일 4일 쉬죠. 그렇죠? 주일이 4번 있으니까 4일 쉽니다. 그런데 이 휴양선은요, 기본적으로 7일에서 많이 쉬면요, 한 8일을 쉬어요. 아주 꽃보직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병력이 들어올 때 주일을 끼고 들어올 때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들어온대요. 그럼 그때 나가야 돼요. 제가 기뻐했을까요? 즐거워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주위를 빠지게 될 테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꼈던 지휘자 자리를, 성가대 지휘자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에 한 집사님이 왔어요. 신앙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 밤무대에서 음악하시는 분인데 약간 너무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지휘를 맡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니까 옆에서 지긋이 웃는 지금의 저의 집사람이 그때 반주자로 같이 얼떨결에
그냥 온 게 아니라 얼떨결에 붙어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집사님 신앙이 없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라고 그냥 성도라고 했던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의 장로님 되셨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성가대 자리를 내어놓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었겠죠. 지휘를 하지 않게 됐겠죠. 물론 다른 곳에서 신앙이 깊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알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요. 저의 자리에 비움으로 말미암아 그 비움이 채워진 그 집사님이 장로님이 됐고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는 장로님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사역에서 이것을 내가 이 사역을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다음 사람이 못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거꾸로도 해당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곳에 보내려고 하는데 아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것 또한도 교만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진정한 사역자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령이 충만한 자는 내가 떠날 자리와 내가 머물 자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셔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동쾌화하세요. 마른 막대기를 들어쓰시는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대단하다고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신 강림 주일의 말씀에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뭐를 계획하고 하기 전에 먼저 성신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신이 충만하면 바로 성신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보혜사 성신이에요. 하나님을 조명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신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지금까지의 삶, 사역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날마다 다시 한번 성신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신 충만한 이후에 성신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잔잔히 듣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성신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신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신 충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 참으로 나의 발걸음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성신 충만을 위해서 기도케 하여 주시고 성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나가는 저희 로이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고 예배 마칠까요? 목사님. 예. 이제는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성신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성신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며 천국의 소망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기로 결단한 로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며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애쓰는 정치인들과 또한 산업의 요건들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으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